효과에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 각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해보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한솔 로지스틱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22%대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크리스 FNC도 진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4.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 진입했던 네오위즈 살펴보겠습니다. 28,9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6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방금 전에도 게임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오위즈 투자 의견을 실적은 좋은데 그에 반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실적도 실적이고요. 사실 이제 모멘텀 자체도 좀 덜 부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랑 뭐 게임빌 전거래에도 이렇게 다시 오를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NFT랑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임주들의 정말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P2E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드러내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의 플랫폼적인 부분까지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조금 가는 종목군들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제 네오위즈가 한번 또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위메이드가 조정이 나왔을 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특히나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 본업 자체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셜 카지노 쪽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어쨌든 게임주 자체는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이제 콘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오더라도 제가 그래서 손절가를 좀 넓게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까지 가더라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좀 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워낙 뭐 게임주가 갖고 있는 호재성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본업만 탄탄하다면 그 안에서의 순환매 그 차례를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오위즈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습니까? 물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네요. 한솔 로지스틱스로 그렇죠. 저희가 수익을 많이 냈는데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목표가 거의 4억가 차이로 네. 좀 달성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고가 그 라인 오면 사실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 쪽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들어오고 있죠. 네.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긴 하겠고 또 이제 군부에서도 좀 방출이 되겠지만 그거 해봐야 이틀, 3일치 정도 좀 많이 쳐줘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트럭 화물 이제 차주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영업을 못하시는 상황까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이런 요소수가 또 재발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상황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요소수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류 쪽이 또 이제 이 연말 시즌이 되면은 쇼핑 대란 시즌입니다. 그리고 요소수가 이벤트가 부각이 되기 전부터도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물류에 대한 이제 병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긴급적으로 항만 부분도 24시간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는 관련된 이벤트로 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수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런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들을 받아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계약 건수에 대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류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솔 로지스틱스도 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5배 이상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종목군들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좀 좋아지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물류의 또 성수기입니다. 또 성수기 시즌에 따른 이제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워낙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실적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류주들을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게 한솔에 진입할 때까지만 해도 요소수가 이렇게 부각이 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그런 물류 대란 속에 요소수 품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물류 대란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태용 로직스입니다. 뭐 한솔 로지스틱스도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태용 로직스인데 이 종목도 상당히 이제 오래된 물류 회사입니다. 이제 연역이 상당히 좀 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자 물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해상, 항공, 육상 전부 다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창고업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고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물류 쪽에서 버틀넥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 이제 플라스틱 창고를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올라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화주들과의 이런 좋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도 영업이익이랑 이제 순이익이 반기 이제 보고서를 보시게 됐을 때 약 3배 정도 이상씩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이런 물류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물류 섹터 자체가 좀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작년부터 이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추가적인 외부 수주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업황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선박 부족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이런 2년 연달아 이제 배당에 관련된 부분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익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게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이런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서 한솔도 재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태용과 한솔을 비교해 본다면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더 저항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 부분도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렸는데 매순 시초로 하시면서 이제 5일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5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50원으로 이제 이전에 상승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뚫지 않게 됐을 때는 조금 중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태웅 로직스였습니다.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350원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